자, N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5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있어. 자, 여기 15개가 들어있어. 근데 불량품이 N개가 있어, N개. 자, 거기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낸. 자, 꺼낸 제품은 넣지 않는다 했다. 한 개를 꺼내고 다시 한 개를 이렇게 또 꺼낼 거야. 한 개를 꺼내고 다시 한 개를 또 꺼낼 거야.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닐 확률.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닐 확률. 다시 넣지 않는다 했다, 그제?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건도 일어나지. 그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거 구하는 거야. PA 교 B라. 자, PA 교 B는 PA에다가 PB를 곱하면 되는데,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해봐. 앞에 사건 A가 일어났는 거랑 안 일어났는 거랑 B가 꺼지면 낼 때는 어때? 상황이 똑같은 거잖아. 앞에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왜? 다시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사람은 아무 상황에 변화가 없지. 앞에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없는 거야. 자, 그럴 때는 PA 교 B를 구하시면 PA 그냥 PB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런 걸 우리 뭐라 해? 독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이다.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독립이 되는 거야.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방률이 되는 거야. 앞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해버리는 거야. 그 앞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지. 이거는 앞에 이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PB,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더라. 그래서 독립하면 계속 요거 쓰는 거라 했다. 독립.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구하셔야 돼. 근데 이 두 번째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를.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 불량품을 뽑을 수도 있고 뽑지 않을 수도 있잖아. 문제를 잘 봐. N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5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을 두 번 꺼내. 자, 하나 꺼내고 집어넣지 않고 또 하나 이렇게 꺼낼 거예요.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닐 확률,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왔는데? 불량품인 경우도 있고 불량품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불량품을 뽑고 두 번째 불량품이 아닌 것. 자, 아닌 거는 양품이가 동그라미 할게. 불량품이 아닌 것 뽑아야 돼. 또는 첫 번째도 양품을 뽑고 두 번째도 양품을 뽑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줄 알아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첫 번째 무슨 공을 뽑았는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불량품을 뽑고 그 불량품은 15개 중에 아름이 많은데 지금 일로 와 빨리 와 15개 중에 불량품이 N개가 있지. 그럼 요거는 현재 요것이 될 확률은 15분의 N이야 그럼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 있지 지금. 그 상태에서 양품을 뽑아야 돼.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 N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럼 이때 전체 중에서 볼 때 양품은 몇 개야? 15-N개가 됐겠지. 15-N개. 그 다음에 양품을 뽑을 때는 전체 개수는 14개야. 하나를 뽑아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양품은 15-N개가 있네. 또는 제일 첫 번째 먼저 양품을 뽑는 거야. 15개 중에 15-N개가 양품이잖아. 그럼 요게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지? 그럼 전체 개수는 하나 줄어서 14가 되겠지. 근데 양품의 개수도 조금 전에 하나 뽑았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요게 14-N대로. 자, 이거를 구했더니 이게 15분의 11이었어.
이거 두 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상태로 내가 양품을 뽑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로 양품을 뽑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계산. 15는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14를 곱하면 요건 없어지는데 여기다 곱하기 14를 하면 돼요. 자, 이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꼭 2차식인 것 같지? 아니, 마이너스 n제곱 요거 플러스 n제곱 없어져버리지? 이드나 그럼 이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 정리하면 1차식이 돼. 자, 1차식은 못 풀 수가 없다, 그제? 그 1차식 풀어서 n의 값을 찾아주면 돼. 희한하네.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라. 내가 지금 이거 풀었지? 그렇지, 이상하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왜 갑자기 합을,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왜 합을 구하랬지? 어, 이걸 또 뭐야, 뭐 해? 자, 현정이가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왔어, 앞면. 앞면이 나오면 수민이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질 거예요. 현정이가 뒷면이 나오면, 자, 뒷면이 나오면 수민이는 주사위를 세 개를 던질 거예요.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돼. 조금 전 그거하고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요게. 현정이가 동전을 먼저 던져서 수민이가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찾는 거야.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찾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내가 제일 처음에 탁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앞면이 나왔다 해야 돼? 뒷면이 나왔다 해야 돼? 당연히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는데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또는 더해줘야 되지. 뒷면이 나왔어. 세 개를 던졌는데 합이 4일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럼 먼저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먼저 나와야 돼. 앞면이 나왔다. 곱하기. 이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 36가지 중에. 합이 4가 되는 거는 1, 3, 2, 3이 세 가지네, 그죠? 또는, 이제는 먼저 뒷면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는 주사위를 세 개 던지기 때문에 6의 3승이 분모가 되네. 주사위를 세 개를 던졌으니까. 6의 3승이 분모가 되고, 이제 세 개 눈의 합이 4가 돼야 돼, 4. 그럼 4가 되는 건 1, 1, 2 하나밖에 없네, 그죠? 그럼 요런 게 몇 가지 생겨? 2가 자리를 요렇게 요렇게 옮기면 세 가지 만들어지지. 그거는 세 가지. 해서 하여튼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그 다음 15번. 어느 음식점에서 하루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비가 오는 경우. 자,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온다. 오면 그 확률이 0.7이 되고. 자, 비가 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 확률은 0.4가 되는 거예요. 자다 왔나? 여기까지는 그냥 읽으면 된다, 그지? 비가 오면 매출을 달성할 확률이 0.7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매출을 달성할 확률이 0.4야. 비가 오면 장사가 좀 잘 되는 모양이네. 맞지? 그럼 이거는 그거겠다. 비가 오는 날 잘 되면 무슨 뭐 우산 장사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막걸리에 찌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비가 오는 날 잘 팔리잖아. 또 그런 뜻이야. 비가 오면 더 확률이 높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또 확률이 낮은 거야. 그렇게 정해줘서.
비가 올 확률이 0.3인 어느 날. 자, 어느 날 비가 올 확률이 0.3이야. 올 확률이 0.3이라는 것은 비가 온다는 말이가 안 온다는 말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올 확률이 0.3. 오지 않을 확률이 0.7. 하루 목표액에 달성했을 때 목표액을 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달성했을 때 했기 때문에 요걸로 보고 빨리 조건부 확률이네. 요걸 알아봐야 돼. 요걸 보고 조건부다 하는 걸 알아봐야 돼. 하루에 판매를 하면 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 달성한 그런 경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 비가 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문장을 읽고 조건부다라는 걸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돼. 그래야 지금은 쌤이 풀이를 해주니까 그렇지. 나중에 혼자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조건부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풀어버려. 자,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비가 와서 달성할 수도 있을 거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달성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비가 와서 달성하는 경우는 일단 오늘 비가 올 확률이 아까 0.3이라 했어. 그럼 일단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자, 비가 오면 달성할 확률이 0.7이야. 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달성할 확률. 올 확률이 0.3이니까 오지 않을 확률은 0.7이 되네. 자, 비가 오지 않으면 달성할 확률이 0.4밖에 안 돼요.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하는 건 이렇게 됐을 때를 묻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뭘 물은 거야? 그날 비가 왔을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비가 온 거는 요거지 앞에 거. 앞에 거 요게, 요게 비가 온 거잖아. 그지? 요 확률을, 분모에 있는 요 확률을 그대로 여기 써서 계산을 해줍니다. 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달성할 확률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 분어, 요거, 이렇게. 요게 조건 확률 제일 기본 형태로 문제 내는 거야. 문제 내는 제일 기본 형태가 요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답 구하는 거 시험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당연히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겠지. 그 다음 16번. 자, A 상자에는 노란 카드가 3장. 그 다음에 빨간 카드가 또 3장. 그 다음 B 상자에는 노란 카드가 2장. 빨간색 4장. 이렇게 들어있는 A, B 상자가 이렇게 있어.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여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더니 두 장의 임의로 상자 한 개를 택하여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더니 노란 카드가 한 장, 빨간 카드가 한 장 나왔을 때 두 장을 다 꺼내면 어떻게 나와? 노란 것만 나올 수도 있고 빨간 것만 나올 수도 있고 색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겠어? 꺼냈더니 노란 빨강이 한 장씩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빨리 조건분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봐. 내가 A 상자를 택해서 뽑았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B 상자를 택해서 뽑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가. 그럼 이제 A 상자를 택하고 6개 중에 2개를 꺼냈더니 요 6개 중에 2개를 꺼냈더니 노란색 중에 한 개를 뽑고 빨간색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노란 빨강이 한 장씩 뽑혔다는 거지. 또는 B 상자를 선택을 하고 역시 전체 6장 중에 두 개를 꺼냈는데 노란색에서 한 개를 꺼내고 빨간색에서 한 이게 바로 노란색 한 장과 빨간색 한 장이 뽑히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렇게 됐을 때 택한 상자가 A 상자였을 확률은 이게 A 상자잖아. 이게 A 상자. 그럼 이거 분어 요 분모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봐라, 형식이 똑같이 그지? 문제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해만 해두면 이거는 전혀 어려운 거 없는 거다. 자, 17번. 주머니에 세 장의 카드 ABC가 들어있다. 주머니에 세 장의 카드 ABC가 들어있다. 카드 A는 양면 모두 요게 그려져 있고 빨간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양면 모두. 자, A에는, A에는 둘 다 이런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앞면, 뒷면이 둘 다. 그 다음 B카드에는 한 면에는 요게 있고 다른 면에는 요런 게 있었어. 그 다음 C는 모든 면이 요렇게 생겼어. 모든 면이 요렇게 생겼어. 앞면 또 뒷면.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이것이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면에 이것이 그려져 있을 때. 자, 요거는 요거 하기 전에 자, 쌤이 조건부 다른 형태로 풀이하는 거. 자, 조금 전에는 모양이 어떻게 됐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인데 그 중에 요런 경우 계속 이렇게 풀었지.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풀었잖아. 이게 이제 대부분 형태인데 자, 요런 형태를 하나 생각해 봐.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더니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한 거야.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뭐 소수가 일 수도 있고 소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소수가 나왔을 때 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내가 던진 주사위 눈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2 아니면 3 아니면 5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게 대체 조건 확률이 뭔데? 분모를 전체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분모를 제한한 거야, 제한. 지금 같은 경우도 전체 경우수를 6개를 보는 게 아니고 요거 3개로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경우를 6개로 보는 게 아니고 3개로 보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홀수인 확률을 구하랬어. 그럼 요 중에 홀수는 요 두 개지, 두 개. 그 중에 홀수는 두 개잖아, 그지? 소수일 때 했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하면 돼, 안 돼? 딴 거는 생각하면 안 돼. 요 무조건 내가 안 봐도 이거는 이수 아니면 이수 아니면 이수잖아. 그 중에 홀수가 되는 거는 3개 중에 두 개니까 답은 3분의 2다. 요 풀이를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세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경우는 세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됐지? 자, 지금 이 반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을 택했는데 여학생이었을 때 한 거야.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여학생만 생각하는 거야. 여학생만. 그래서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요렇게 네 명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그지? 이때 그 여학생이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를 쓸 확률을 구하라면 요중에 검은색 마스크는 한 개지 한 개. 이만큼 중에 한 개가 아니고 네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조건부 확률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여기도 봐.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이게 그려져 있을 때. 그럼 이게 그려지는 경우는 자, 소수는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지. 그래서 분모가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세 가지잖아. 그럼 지금은 요게 그려져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요게 그려져 있는 게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 이 말이죠. 한 장을 다 뽑으면 그럼 요런 게 몇 개가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몇 개 중에 생각해야 돼? 세 개 중에 생각하는 거야, 세 개 중에. 이때 그 카드가 A일 확률, 여기서 나올 확률은, 여기에 고른 게 몇 개 있어? 요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봐. 이 여섯 개 중에 하여튼 한 개를 내가 선택할 거 아니야. 뽑은 카드에 보이는 면만 딱 보니까, 요 여섯 개의 면 중에 하나를 생각할 거다. 그 전체는 여섯 개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게 그려져 있을 때 미리 알려준 거야. 제안해 준 거야, 이렇게. 이런 거는, 요런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안 보고 있는데 탁 보면 요거만 보이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요 B의 앞뒷면 중에 한 개니까 한 가지가 있고, A의 앞뒷면이 다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야. 요 여섯 가지 중에. 근데 그 카드가 A에서 뽑힐 확률은 이렇게 이해됐나? 요거 이해하듯이 똑같이 요런 형태들은 요런 게 풀이가 간단해.
18번.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질 때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세 번을 던져서 이렇게 동전을 세 번을 던졌는데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앞면, 이쪽에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아무거나 와도 되지. 총 몇 개 생겨? 네 개 생겨. 앞면인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앞면, 앞면. 첫 번째는 앞면인데 두 번째는 앞면, 뒷면. 첫 번째는 앞면인데 뒷면, 앞면. 첫 번째는 앞면인데 뒷면, 뒷면. 자, 요렇게 해서 총 네 개의 경우를 갖는 요 사건이 A가 됩니다. 요렇게 나오는 요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사건 A가 됩니다. 앞면이 두 개 이상 나오는 사건을 B. B는 그럼 앞면이 두 개 이상이니까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올 수도 있겠지. 앞면이 두 개 나오는 사건을 B라 했기 때문에. 앞면이, 아, 두 개 이상이라 했네. 이상이, 그 다음에 앞면이 세 개 나오는 거, 요까지 들어가겠지. 앞면이 두 개 이상이다 했으니까. 요 사건이 B가 되는 거야. 자, B도 역시 이렇게 네 개 요소로 갖고. 앞면이 두 개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첫 번째가 앞면, 요건 앞면이 두 개 또는 세 개, 그게 B. 자, C는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C는 세 면이 모두 앞면인 경우, 세 면이 모두 뒷면인 경우. 자, 요게 C가 됩니다. 됐죠? 다음 중 서로 독립인 사건을 있는 대로 고르셔야 돼. 서로 독립. 자, 시험 나온다, 이것도. 독립인 사건을 찾아라 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서, 이 두 개가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독립이 아니다, 이 말이 종속이야. 이 두 개의 좌변 우변이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그죠? 무조건 독립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렇다라, 이렇다, 이렇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독립일 때 하면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AB가 서로 독립이가 AB가 서로 자, 동전을 세 번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에 원소가 몇 개가 있어? 여덟 개가 있겠지, 그제? 동전을 세 개 던지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총 이런 게 여덟 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 S에는 총 여덟 개가 있어, 여덟 개. 자, 먼저 AB니까 PA, 8개 중에 4개, 2분의 1, 8분의 4니까 2분의 1. 그 다음 PB, 8개 중에 4개, 마찬가지로 2분의 1. 자,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야, 이렇게. 그럼 확률이 4분의 1이지. 이제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봐. 자, 교집합은 앞면이, 교집합은 요거하고 요거 같네, 그지? 그래서 여기 앞면이 두 개짜리들이고, 앞면이 두 개짜리니까 요거 같은 게 생겨. 첫 번째 앞면이 나온 거. 앞면이 두 개짜리니까 요것도 있겠네. HTH 있나? 아, 있네, 여기에. HTT, 다르네. 세 개가 있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되는 건 세 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A도 있고, 그럼 여덟 개 중에 몇 개? 세 개가 있네. 요거는 4분의 1인데 이거는 요거는 4분의 즉 8분의 2인데 요거는 8분의 3이잖아. 이게 다르지. 다르면 A와 B는 종속이 됩니다. 독립이 아니고 종속돼. 이제 AC 볼게. A하고 C는 자 먼저 각각의 확률은 8분의 4 즉 2분의 1 곱하기 8분의 2 4분의 1 요게 이제 곱한 거야. 그럼 곱하니까 확률이 8분의 1이네. 이제 교집합이 있는 거 봐. 교집합. 교집합이 요 하나 있네요. H, H, H 이렇게. 교집합이 하나지. 자, 하나니까 8분의 1이 8개 중에 한 개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좌우변이 같지. 같으면 AC는 독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C. 자, BC는 역시 2분의 1, 4분의 1이지. 8분의 4, 8분의 2니까. 2분의 1, 4분의 1 해서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8분의 1이야.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8분의 1이야. 이제 BC, BC. 아까 AC 있는 거 맞나? 아, 맞지. 이제 BC를 하면 교집합이 몇 개 있는 거 봐.
교집합이 앞면, 앞면, 앞면. 하나밖에 없지, 이것도. 이것도 교집합이 한 개밖에 없네. 이것도 8분의 1, 8분. 값이 같으니까 이것도 독립돼. 하는 방법이 이랬지. 각 사건을 구해놓고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랑 그거 두 개의 교집합일 확률을 구한 거랑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독립이다 아니다를 알아봐. 이것도 시험 거의 나오는 문제. 자, 19번에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은 PA 교 B를 구해서 PA랑 PB를 곱했는 이게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같으면 독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 된다. 같으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 이해됐지? 그럼 조건을 보자. PA가 5분의 2네.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이니까 PB는 3분의 2가 되네. 합은 1이니까, 그지? PA랑 PA 여집합이랑 합은 1이니까. 그 다음, A 합 B가 이렇네. 자, PA 합 B라는 것은 항상 합사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5분의 4네. 아, 여기 5분의 4가 된다 했네. A는 5분의 2고 B는 3분의 2네. 그럼 여기서 PA 교 B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요게 10, 요건 요거 정리해버릴게. 정리해보면 여기 5분의 2가 되지. 요거 넘어오면 PA 교 B가 되고 3분의 2에서 빼기 5분의 2가 되네. 요거는 없어고 이렇게 돼. 요거 다시 이항해주면 돼. 그럼 15분의 10 빼기 6이니까 15분의 4가 되네. 15분의 10 빼기 6. 그래서 교집합이 확률은 15분의 4야. 근데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15분의 4네, 그지? 그럼 이 두 개가 같지?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됐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맞나? 이거 맞나? 20번 맞나? 4의 약수인 사건을 A다 했으니까 1, 2, 4가 A가 돼. 자, B는 N-1번 또는 N이 아, 그거를 BN이라 했다, 그지? N-1 또는 N인 사건. 이때 A와 BN이 서로 독립이 되더라는 2부터 6까지의 자연수들을 구하시오. 말이 어렵지?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할게. 나오는 눈의 수가 4인 사건 A, A는 딱 결정이 됐어. 근데 BN은 이것 또는 이거인 사건을 BN이라 했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N은 2부터 집어넣었네. B2부터 보자. B2. 자, B2는 N을 2를 넣으니까 1 또는 2인 사건이야. 1 또는 2인 사건. 그러니까 1 또는 2니까 이렇게 되겠지. B2는.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가 되면 A. N-1 또는 N이 되면 BN. 그럼 N은 2부터 가려있기 때문에 B2는 자, N이 2가 되면 1 또는 2가 인 사건. 그럼 B3은 2 또는 3. 이해됐지? B4가 되면 3 또는 4. B5가 되면 4 또는 5. N이 6까지 가니까 B6이 되면 5 또는 6, 이렇게. 이제, BN이 뭔지 알았다, 그지? 2부터 6까지가 되는 BN. 이때, A와 BN이 독립이 되더라는 모든 N의 값을 다 찾아라는 거야.
그럼 A하고 B2가 독립이가 아니가 알아보라는 거야. 요게 A고 요게 B2야. 1, 2니까 그지? 이거 두 개는 3분의 전체가 두 3이니까 6개니까 6분의 3이지. 그 BA는 2분의 1 곱하기. 자, B2는 3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좌변이 6분의 1이네. 자, 이제 교집합은 봐. 교집합은 1, 2네, 1, 2. 두 개 있지? 몇 개 중에 두 개?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있네. 이건 다르지? 6분의 1이고 6분의 2니까, 그제? 이 사건은 독립이 아니야. 이제 2분의 1에다가 이거는 역시 3분의 1이네. 맞지? 그러면 교집합이 2 하나밖에 없네, 하나. 6분의 1이네. 그럼 이게 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3분의 1은 다 변함이 없지. 그럼 좌변은 다 6분의 1이야. 근데 우변이 교집합이 6분의 1이 되려면 공통인 것이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있는 게 답이 되네, 그지? 공통. 요거는 두 개니까 안 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공통이 2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요거는 3, 4니까 공통 역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4, 5 마찬가지. 5, 6 없네. 그래서 B3, B4, B5니까 N이 3, 4, 5가 돼. N이 3, 4, 5. 그거일 때는 이제 이게 서로 독립이 됐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지?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 풀이를 하거나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철진이 이해했나? 23, 21차. 자,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두 사건 AB에 대하여, 두 사건 A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둘 다 공사건 아니네. 0과 1 사이 있으니까 전사건도 아니고 공사건도 아니네. AB가 서로 독립이면, 자, 이거는 요 명제를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 했지. 두 사건 AB가 독립이면, 그러면 뒤에 뭐라 했어? AB는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야. AB가 배반이면 AB는 독립이 아니다. 요 두 명제를 잘 기억을 하라 했다. AB가 독립이면 AB는 배반이 아니다. AB가 배반이면 또 독립이 아니다. 이때 요런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 이게 0이 아니고 두 사건이 0이 아닐 때 이야기야. 0이 아닐 때는 두 사건이 독립이야. 그러면 배반이 아니야. 즉 어떤 사건 두 개가 독립이 되면 사건 A와 B가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됐지? 배반이면 이렇게 되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절대 독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독립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 명제를 잘 알아두는 게 좋아. 더군다나 이런 문제 풀 때. 자, 요거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돼.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했다, 그제? 자, 이제 봐. AB가 독립이면 이거 두 개도 서로 독립이다. 요거는 시험이 어려 있지. AB가 독립이면 AB 이 두 개를 뭐 여집합을 어디 붙이든 간에 서로 간에 다 독립이다 이 말이야. 즉 AB 이렇게 돼 있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독립이다라고 주면 나머지도 다 독립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거 두 개가 독립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A 여집합과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주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 AB가 서로 독립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로 독립이다는 조건을 줄 때는 아 그게 독립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AB가 서로 독립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 요거 증명하는 것, 요거 내용 맞추고 갈게. 요거 증명하는 거는 작년에 나왔는데 원래 또 내기는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서술형 잘 내는 편이에요.
독립인 거 정리하는 거. 배반이면, 자,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라 있지, 그지? 배반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 요 확률은 어떻게 돼? PB 분어 PA 교 B잖아. 배반이라 했지, 배반. 배반의 분자가 얼만데? 이 0이잖아, 0.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니까 0이다. 이거는 0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배반이면 요 확률은 0이 돼. A 교 B가 0. 자, 다시 봐. 문제에서 배반이면 이 말이 나왔다, 그지? 그러면 PA 교 B가 0이구나. 사건을 벤다이그램 집합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미리 싹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배반이면 하는 거는. 배반이면, AB가 서로 배반이면.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라 했지.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가 어려운데? 이 디귿이 어려운 거야. 디귿이. 디귿이 틀렸다, 맞다 하는 걸 찾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AB가 배반이다? 그럼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다? 그럼 배반이 아니다. 배반, 독립 사이의 관계. 자, 다시 봐. 이거 꼭 기억하자.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요 명제를 딱 기억해. 이게 기억이 돼 있는 사람 같으면 디귿 같은 거 아무 푸는데 무리할 게 없어. 그럼 모르면 이게 왜 그래 된다 그거 밝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모르면. 자, 디귿 그러면 내가 몰랐다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봐. 그럼 선생님 그거 안 해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AB가 서로 배반이네. AB가 서로 배반이네. A하고 B가 이렇게 돼 있네. PA교 B가 0이네. 뭐 이런 말이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서로 독립이가 아니가 이걸 알아보는 거잖아. 독립이다 아니다는 PA교 B랑 PA 곱하기 PB가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독립이 아니라 했지. 그런데 이 가정에서 뭐라고 했어? 가정에서. 이게 0이라 했잖아. 가정에서.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것도 0이 아닌 수고 이것도 0이 아닌 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그지? 0과 0이 아닌 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되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야. 됐지? 이, 아까 있는 이 두 명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 전에 우리 유형편 하면서 한번 한 적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봐두라고 그런 거다. 고래 나와버리면 못 풀어. 엄청 어려운 문제, 그렇게 나오는 문제. 그 다음 22번 22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때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 독립일 때 그럼 무조건 이거 생각나야 돼. 독립일 때 하면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돼. 또 독립 뜻이 뭐냐면 이게 같다라는 말이야. 독립이란 말. 이 사건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지.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야. 그지? 독립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게 뒤에가 붙어있지.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고쳐줘야 돼. 독립이다 할 때는 먼저 일어나 이 사건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아무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습니다. 독립하면 대부분은 90%는 이걸로 푸는 거야. 지금은 이런 게 서일 것 같네. 딱 문제 보니까. 자, 먼저 좌변은 독립이라 했다. 그지? 그럼 좌변은 뭐와 같은데? PA. 뒤에 거 보지 마라 있지. 독립일 때는 앞에 사건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아무 관계없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없애버리는 거야. 미리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PA랑 PA 여집합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맞다 할 사람 없을 건데, 그지? 기억은 틀렸다. PA랑 PA 여집합 이거는 서로 반대인데 그게 서로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있긴 있지, 그지? 2분의 1, 2분의 1 같을 수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르단 말이야.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확률이야.
이거 없애라 했다. 이거 보면 안 돼. 그래서 문제 다시 써봐야죠. 그러면 문제가 간단한 문제지. PB 여집합은 1-PB다. 성립하지? 여사건의 확률. PB랑 남에게 때릴래? 아름이도 잘 때리는데, 둘이 뭐 협정을 하나 맺어가. 우리 뭐 서로 절대 안 때리도록 뭘 하나 노력을 하자. 걔가 뭘 하나 정해라. 실을 같은 걸 해가 너들이 팔을 묶어 놓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번씩 땡겨주고. 아름이 어떤 놈? 좋은 방법 아이가? 이 중에 끝까지 집중한 사람 몇 명 없다. 철진이, 그래 민영이, 그럼은 없다. 한 명 정도 더 있다고 생각했겠지. 절대 없다. 사악다 조금만 이래 있으면 막 또 슥 풀려버려. 초딩도 아니고 어떻게 한 시간 반을 그렇게 집중을 못하나. 자, 그 다음 디귿. 1 마이너스 이게 그럼 이거는 맞고 그제 디귿을 잘 모르겠다고 묻는 사람도 많더라. 디귿을 1 마이너스 p a 합 b다 그제 a 합 b는 a 합 b를 뺐지. a 합 b는 뭔데? a 합 b는 이거잖아. 합사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독립인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 독립인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랬다, 이거. 독립인 상태에서는 항상 교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교집합은.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A 곱하기 PB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PA 곱하기 PB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해보자. 1-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pb 이렇게. 다시 한번 요거 x하고 요거 y라고 고쳐 써놓을게. 그럼 더 보기 쉬울 거예요. 요거 먼저 쓸게.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돼. 하나가 pa이고 하나가 pb다 그제?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알겠지? 이렇게 이해됐나? 이렇게 써도 같다는 거 알겠지? 이것도 부호바꾸고 부호바꾸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PA 여집합. 이게 PB의 여집합이잖아. 1-PA, 1-PB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잘 정리해라. 정리해가 하는 방법을 잘 알아도 이런 걸 서술형 충분히 낼 수 있잖아, 그제? 아까 봐, 서로 독립인 관계를 서술형 자주 내듯이, 이런 정도도 봤어. 쓸 때 XY 쓰면 되는데, 당연히 PA, PB를 계속 써나가야 돼. AB가 서로 독립일 때, AB가 서로 독립일 때, 이거하고, 이것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시겠다. AB가 서로 독립일 때 이것도 독립이더라. 그거 보여보라. AB가 서로 독립일 때 이 말은 문제에서 이걸 준 거야. PA 교 B는 PA 곱하기 PB랑 같을 때 이 말이지. 요걸 문제에 준 거야. 독립일 때 이 말을 쓰는 거는. 그럼 이게 독립이다 하는 것은, 자, 독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요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이거 두 개를 교집합을 한 확률이랑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곱한 거랑 이게 같은지 다른지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요 놈하고 요 놈을 각각의 확률을 구한 게 교집합을 한 확률과 같은지를 알아보면 되지. 그래서 이제 교집합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더라는 게 보여지면 그게 요거 두 개도 서로 독립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이렇게 되죠. 그 모르강 법칙. 다시 요거는 이렇게 되죠. 다시 요거는 이렇게 되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이거잖아 이거. 그제? 그럼 이렇게 됐지 아까. 이렇게 된다 그제? 그래서 요 확률과 요 확률 교집합을 해주면 요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서로 독립이 되더라. 사실은 이게 그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게 독립이라는 걸 해본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제 그런 형태대로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 두 사건 AB는 서로 독립이고, AB는 독립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독립이다 하면 항상 그 말이 주어진 거야. A가 이렇게 되고, A교 B는 2분의 1 A 합 B야. 이때 PB 구하라 했어. 이거는 그냥 조건 그대로 있으니까 스며들지. 그 다음에 독립이다 했기 때문에 PA교 B는 PA 곱하기 PB다. 그거 쓸 수 있다. 그제? 그럼 이제 요식에서, 요식에서. PA교 B니까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A교 B는 독립이니까 PA교 B를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2분의 1. 자, PA 합 B다.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PA교 B는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 자, 다시 쓸게. 4분의 3 PB는 2분의 1에, 자, PA는 알잖아, 여기. 알고 있다, 그지? 4분의 3 더하기 PB 빼기 4분의 3 PB. 이렇게.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PB 구하시오. 이건 PB에 관한 1차식이니까 풀면 되겠지? PB를 X라 두고 X 구하면 되잖아, 그지? 독립이다 하면 계속 그 뜻이야. PA교 B는 PA 곱하기 PB,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라 하는 게 그게 독립이다 라고 주는 문제들이에요. 두 사건이 독립이야. 또 그런 뜻이다 말이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그럼 PB는 4분의 1P이다 하는 조건이 있고 PB는 4분의 1P이다 하는 조건이 있고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일 때는 어떻게 알아 있어?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곱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16분의 1이 된 거예요. 16분의 1. 이거는 1-PA잖아. 이거는 1-PA. 그 다음에 PB는, PB는 뭐라고 했냐면, 4분의 1 PA라고 했지. PB는. PB는 4분의 1 PA야. 이게 16분의 1이 되네. 자, PA를 그냥 X라 둘게. 요 X라 두면, 요 식 다시 쓰면, 4분의 1 X에 1 빼기 X는 16분의 1. 이렇게 돼. 양변에 16을 먼저 곱해놔버리자. 그럼 요거는 4, X에 1 빼기 X가 되고 요거는 1.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무변으로 이 양에서 다 정리했다. 했더니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X 즉 PA는 2분의 1이 됐다. 됐죠? A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해서 독립. 그러면 항상 요거 딱 바로 딱 보여야 돼. 요식 독립이다 했기 때문에 요식이 바로 보여야 돼.
자, 조건을 PA는 3분의 1. PA가 3분의 1. PA교B는 PA 곱하기 PB란 말이지. PA교B는 PA 곱하기 PB야. 그게 4분의 1이야. 자, 그래서 PB도 구해지는 거야. 4분의 3이라고. 이 독립이다 해서 다 나온 거야. 이때 요식이 하나 더 있는 상태에서 PC를 구하라 했다. 그지? 그럼 B합C는 뭔데? PB 더하기 PC 빼기 P 비교 C. 비교 C. 자, 요게 12분의 11이다. 요런 게 주어진 거야, 요식이. 근데 BC는 또 뭐라고 했어? 배반이라고 했잖아, 배반. BC는 배반이다. 근데 배반이면 이 교집합일 확률이 0이 되는 거야. BC는 교집합일 확률이 0이야. 근데 PB는 여기 알고 있잖아, 4분의 3이라고. 그럼 여기서 PC 구하면 돼. 12분의 11 빼기 4분의 3. 됐지? 어려운 거 아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 몇 번만 풀면 돼, 몇 번만. 그래, 그랬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더 공부 안 해도 돼, 이분은. 그게 되게 쉬운다는 게, 단원 자체가. 두 식물 AB가 1년 동안 죽지 않을 확률이 각각 살아있을 확률, 죽지 않을 확률, 살아있을 확률이 80%고 60%야, AB는. AB 중 적어도 했다, 그지? 무조건 적어도 하면 반대로 들어가야 돼, 반대로. 적어도 한 식물이 죽지 않을, 살아있을 확률을 찾는 거야. 살아있을 확률을 찾아.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 두 식물이 모두 죽을 확률을 구했군요. 그치? 적어도 한 식물이 살아있을 확률은 둘 다 죽을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A 식물과 B 식물은 A 식물이 죽으면 B 식물이 슬퍼서 비실비실 하다가 죽고 이런 거 아니잖아. 서로 간에 죽고 사는 거는 서로 독립이야, 그지? A 식물이 죽든가 말든가, B는 그냥 자기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도 식물이 뭐, 그래도 좀 뭐 있을 거 아니,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를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살아있을 확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은 0.2 곱하기 0.6이다. 요것만 이제 계산만 해줍니다. 적어도 저 앞에 경우의 수부터 계속 이렇게 했다. 적어도 하는 거는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를 1로 보면 되잖아. 그래서 1에서 그렇지 않을 확률을 뺀다 이거예요. 아, 0.6이 아니 0.4. 장애 이만할 했지. 그다음에 27. 미나와 현서가 영어 단어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각각 이렇게 돼. 통과할 확률이. 민수와 미나와 현서가 모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확률은 이게 통과할 확률이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은 1에서 빼면 되니까 5분의 2 곱하기 1-p 이렇게 돼. 그게 15분의 2다. 여기서 그냥 p 구해주면 돼. 그 p 구해보자 일단. 양변에 15를 일단 곱해버리지. 2는 나눠버리고 15를 곱하면 여기 3이 되지. 그럼 3 마이너스 3p가 1이 되고 그럼 3p는 2가 되니까 p가 3분의 2네. 여기 3분의 2야. 3분의 2. 자, 미나하고 현서인데 지금 문제는 현서만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야. 현서만. 요 사람만 시험에 통과해야 돼. 그 말은 이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니까 떨어지고, 이 사람은 떨어지고, 이 사람은 통과하고. 자, 그래서 15분의 4가 된다. 민서만 시험에 통과할 확률. 좀 쉽지, 솔직히. G
지유리와 제우가 한 달에 한 번 독서록을 제출할 확률이 가까이 돼. 두 사람 중 한 명만 이번 달에 독서록을 제출할 확률은. 자, 여기도 봐. 독립이라는 말은 없는데, 지유리가 독서록을 제출하든가 말든가, 제우는 자기 의지에 따르겠지. 이드나. 그래도 옆에 사람이 안 하고 일하면 좀 안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예.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 예를 들어 시합장에서 두 명이 활을 쏴, 활을. 그럼 A가 예를 들어서 명중 못해서 그럼 B가 쏠 때 어때, 심리적으로? 아, 이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조금 안정이 되겠지, 사실은. 근데 실제 계산할 때는 그런 거 쓰면 안 돼. 다 이런 걸 독립으로 생각을 해, 독립으로. 실제 상황은 독립이 아니지, 사실은. 심리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지? 하지만 이런 거는 다 독립이야. 두 학생 중 한 명만 했다, 그지? 그럼 앞에 요 사람은 제출하고, 이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 사건이니까 이렇게 되네. 또는, 이 사람이 제출하지 않고, 제출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안 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뒤에 사람이 제출하면 이렇게 돼. 한 명만 했으니까. 29. A 주머니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고, A 주머니에는 1, 2, 3, 4, 5가, A에는 1, 2, 3, 4, 5가 적혀 있고, 자, B에는 7, 8, 9의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의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공에 접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합니다. 합이 짝수가 될 확률. 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내고, 여기도 한 개를 꺼내서 두 개를 더했더니 짝수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더했더니 짝수다. 남이 자꾸 때릴래. 집중하고 있어. 시간 다 됐네. 남 여기 한번 멍 때릴 때마다 5분씩 추가다, 지금부터. 정은이 잘 때마다 10분씩 추가다. 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여기도 꺼내고, 여기도 꺼내야 돼. 둘 다 꺼내야 돼. 이때는 곱하라 했지.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총 15가지 중에 합이 짝수가 돼야 돼. 합이 짝수가 돼야 돼. 그럼 1717 짝수, 19 짝수,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면 숫자 많아버리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홀수를 뽑거나 짝수를 뽑는 경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하나 세지 말고. 그럼 홀수는 지금 1, 3, 5, 3개 있지. 이쪽에 홀수는 2개 있네. 그럼 이쪽에도 홀수 뽑고 이쪽에도 홀수 뽑는 경우가 3가지, 2가지니까 3 곱하기 6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하나 찾지 말고. 반대로 이쪽에도 짝수가 되면 더하면 짝수잖아. 이쪽은 짝수가 2개고 여기 1개니까 2 곱하기 1. 그게 또 2개가 돼. 그래서 8가지. 됐지? 일일이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고, 짝수가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는 말은 둘 다 짝수구나, 둘 다 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있었지, 그제? 교과서 문제 풀 때도 있었다. 이거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원리를 이용해가 여사건의 형태를 잘 적용해야 이게 복잡하게 나올 때 안 틀려. 지금은 전구들이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별 그거 없는데, 복잡할 때는 반드시 지금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ABC가 다칠 확률이, 다친다는 게 뭐고, 딱 다쳐야 절류가 흐르는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해. 다칠 확률이 각각 이렇게 돼. 그럼 열릴 확률은 나머지, 그지? 뭐 2분의 1, 4분의 3, 3분의 1. 스위치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 각 스위치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A가 열렸다고 뭐 B는 관계 받는 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지?
전구에 불이 켜질 확률을 구하는 거야. 전구에 불이 켜질 확률.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맞지? 이렇게 흘러. 완전히 흘러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지? 여기서 흘러야 돼.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흘러야 돼. 여기서. 이해되나? 여기서 흐르는 확률은 닫히면 흐르니까 이거는, 이거는 헷갈릴 게 없어. 그냥 선무대. 그리고 이 말이다. 그지? 둘 중에 하나가 닫히면 열려버리면 끊어져 버리잖아. 닫히고 닫혀야 돼. 그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야 돼. 이쪽과 이쪽에. 그래서 꼽혀주는 거야. 자, 이제 이쪽이 연결되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쪽이 연결되는 거. 이쪽이 바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흘러? B에는 흐르는데 C에는 끊어져도 돼. 이해되지? 반대로 B에는 끊어져도 돼. C에 흐르면. 둘 다 흘러도 돼.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이 의미를 이렇게 빨리 해석이 돼야 돼. B, C 중 적어도 한 개. 요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돼. B, C 중 적어도 한 개. 지금 스위치 두 개니까 그렇지. 만약 여기 스위치 세 개, 여기 스위치 두 개 이렇게 하는데 여사건 생각 못하고 직접적으로 푸는 사람은 못 풀어.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지?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다 흐른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치? B나 C 중에 적어도 한 개만. 이 뜻이 이해가 되면 돼. 그러면 이쪽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1 빼기 둘 다 흐르지 않을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이쪽이 적어도라는 그 뜻이 잘 이해가 돼야 돼. 이제 이거 그냥 계산하면 이게 답이네. 둘 다 흐르니까, 그제? 그럼 이제 2분의 1에 곱하기, 자, 이쪽은 1 빼기. 둘 다 흐르지 않아야 돼. 그럼 이쪽은 4분의 3이 되고, 이쪽은 3분의 1이 됐다. 어디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적어도 하나가 흐르는. 이거는 왜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 여기도 두 개 있으면 또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 스위치 문제 있을 거야. 거기서도, 거기는 여사건이 두 번이 들어, 두 번이. 그래서 조금 더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스위치 문제 이거 실제로 좀 하는 애들도 이거 문제 내버리면 잘 틀려, 이거는. 스위치 문제는. 좀 하는 애들도 잘 틀려. 이 개념을 안 갖고 있으면 틀리기 쉽다며, 이 개념을 안 갖고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쪽에 흐르더라,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라 했다. 자, 그 다음 31. 다음 표는? 다음 표는 A, B 두 봉사 동아리 학생 각각 100명이 택한 봉사 활동 장소를 조사해. A 동아리, B 동아리. 그 다음에 보육원, 요양원에 A 동아리는 보육원의 A명 100-A명. 총 100명이 갔네, 그죠? 자, B 동아리도 100명이 갔는데 보육원의 2A명, 요양원의 보육원에는 100-2A명. 그렇게 갔어. 요렇게 표가 있네, 표가. 모든 학생은 한 곳만 갔어. 어떤 학생이 보육원에도 가고, 요양원에도 이런 학생이 없고. 두 동아리 AB에서 한 명을 택할 때, 여기서 한 명을 택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을 택한다는 거. 요거 두 개 다 하면 100명이니까. 요 100명 중에 한 명을 택할 거야. 같은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할 학생이 확률이 2분의 1이더라. A 동아리에서 한 명을 뽑고, B 동아리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해. 그럼 둘 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A, B에서 뽑으면 되겠지. 또는 둘 다 요양원에서 한 거를 뽑으면 되네.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거죠. 그럼 전체는 A 동아리 보육원에서 일한 사람은 A명이 있으니까 요 학생을 택할 확률이 100분의 1이 되네. 전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학생을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동아리도 역시 보육원에서 일해야 돼. 전체는 마찬가지로 100명이야. 그 중에 100-2A명. 이것도 여기서 뽑고, 그리고 여기서 뽑는 거야.
또는 둘 다 요양원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100분의 100-A랑 100분의 2A랑 이게 확률이 되고 이 확률을 계산하면 그게 2분의 1이었다. 근데 요거 2차 방정식 풀면 돼. 식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면 식도 별로 복잡한 거 아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자, 페널티킥 성공률이 4분의 3인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3번 시도할 때 1번 이상 성공할 확률 1 빼기 모두 실패. 1번 이상, 이 말은 적어도 1번을 성공할 확률. 그럼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실패할 확률은 4분의 1. 그럼 이게 다 셋 다 4분의 1이 되겠네. 자, 이건 쉽네. 자, 33.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뒷면이 나온 횟수보다 클 확률은 자, 6번을 던져 6번. 자, 이쪽에 앞면, 이쪽에 뒷면 나온 횟수라고 치자. 뒷면 나온 횟수라고 치면 6번 중에 앞면이 나온 횟수가 뒷면의 횟수보다 더 커야 돼, 이렇게. 그럼 6번 중에 뒷면은 앞면은 이렇게 나오면 돼. 앞면이 6번 나오면 돼. 그럼 뒷면은 한 번도 안 나오네. 그럼 앞면이 나온 횟수가 뒷면이 나온 횟수보다는 더 크지. 자, 하나 줄어서 이게 5번, 1번. 합이 6번이라 해야 되니까. 4번, 2번. 3번, 3번은 똑같으니까 안 되지. 요 세 가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세 가지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거는 6번을 던졌는데 6번 연속 앞면이 계속 나온 거야.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이니까 2분이 6번 연달아 계속 나오면 이렇게 돼. 또는 자, 그다음 잘 봐. 6번 중에 5번이 나와야 돼, 앞면이. 그럼 앞면일 확률은 2분의 1이 5번. 뒷면일 확률 2분의 1이 어딘가는 한 번이 곱해지는 거야. 독립이니까 자리 바뀌어도 관계 없지. 그럼 그런 횟수가 몇 번 나와? 65번 나오는 거야, 65. 이거 정확하게 이해되는 사람 손. 이거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되는 사람. 독립시행금 한 게 모르면 안 돼. 또는 이제 앞면이 4번 나오면 돼. 물론 다른 건 2번 나오겠지. 2분의 1이 4번 나오고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2번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게 몇 번 똑같은 게 몇 번 생기느냐면 64번 생긴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그게 답이 돼. 됐죠? 그 다음 34.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어느 대입 박람회장에서 세 대학교 ABC 중 한 대학교를 택하여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몇 명? 4명이 있어. 4명이 대입 4명의 학생이 세 대학교 ABC 중 임의로 각각 한 대학교를 택할 때 적어도 두 명이 B 대학교를 선택할 확률은 1 마이너스 적어도 두 명 하는 거는 뭐고? 다시 지금 4명의 학생이야. 근데 적어도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 또는 세 명 또는 네 명 요 학생이 B 대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많지? 그럼 아닌 거는 뭔데? 0명 또는 1명 이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반대로 푸는 거잖아. B 학교를 선택한 학생이 적어도 두 명 했기 때문에 두 명 또는 세 명 또는 네 명일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1 마이너스 B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0명 또는 1명일 확률이 말이야. B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0명 또는 1명. 자, B 학교를 0명부터 해보자. B 학교를 0명 했다라는 말은
B 학교를 0명을 했다는 말은 이 네 학생 모두 A 아니면 C를 선택했다는 말이지. A 아니면 C를 선택하는 거는 3분의 2잖아. 3개 중에 2개니까. 자, 이거를 모두 4명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4명이 모두 A 또는 C를 선택했다는 거야. 또는 A를 선택, B를 선택하는 게 이제 한 명만 나와서 한 명. B를 선택하는 게 한 명이야. 누가? 3명 중에 누군지 몰라도, 4명 중에 누군지 몰라도 한 명이야. 4명 중에 누군지 몰라도 한 명. 그 학생이 B를 갈 거야. 그럼 B를 갈 확률은 3분의 1이지. 이게 한 번이 되고. B가 아닌 학교를 갈 확률은 3분의 2니까 나머지 세 학생은 3분의 2의 확률을 간다. 자, 3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식이 있으니까 식 가지고 잘 정리해보고. 그 다음 35. 이거 마저 하자. 이렇게 안 넘었으니까. 태연이와 준호가 6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 6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해. 6번 중에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해. 태연이와 준호의 경기에서 태연이의 승률이 3분의 2야. 그럼 태연이가 잘한다는 말이지. 5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은 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은. 그럼 우승은 누가 하는데? 태연이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준호가 할 수도 있고. 그지? 다섯 분 만에 태연이가 우승하거나 또는 다섯 분 만에 준호가 우승하면 되잖아. 다섯 번의 경기에서, 다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 자, 먼저. 태연이를 기준으로 볼게요. 태연이를. 자, 태연이가 다섯 번째 우승할 거야. 네 번을 이기면 우승하는 태연이 준호의 경기에서. 다섯 번째는 누가 이겨야 돼? 태연이를 A, 요거를 B랄게 그냥. 준호를. A가 우승하는 거야.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무조건 A가 우승을 해야 돼. 됐지? 다섯 번째는 A가 우승을 해야 돼. 그래야 다섯 번째 우승하는 거지. 다섯 번째 우승한다라는 말은 네 번만 이기면 우승한다 있잖아. 그럼 이쪽 네 번 중에 A가 몇 번 이기겠노? 이 네 번 중에는 A가 세 번밖에 못 이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서. 그러다가 다섯 번째 A가 이김으로써 네 번째 A가 이겨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승이 확정되는 거야. 이게 A가 이길 확률이야.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네 번 중에 세 번인데 어디 세 번? 요렇게 세 번 이기고 저도 되고. 요렇게 세 번 이기고 저도 되고. 이해되지? 그게 4C3이 되는 거야. 4C3. 그럼 이길 확률이 태연이가 A니까 A가 3분의 2지. 3분의 2가 어딘가는 세 번이 곱해질 거고,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한 번 곱해지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A가 또 이기면 3분의 2가 되네. 이게 A가 우승할 확률이야.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 요거 4고. 자, 3이 분모에 3개, 4개, 5개지. 그럼 3의 5승 분어. 3의 5승 분어. 자, 분자는 요게 2고 2의 3승이면 8이지. 그럼 2, 8, 요게 16. 2, 8, 16. 그러면 3의 5승 분어, 요게 2의 제곱, 2의 6제곱. 64네, 그죠? 이게 태연이가 우승할 확률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우승하라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이잖아. 다섯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이니까.
그럼 이제 다시 B가 우승하는 경우도 있겠지. 요 사람이 우승하거나 또는 요 사람이 우승해버리면 다섯 번째에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B도 마찬가지야. 1, 2, 3, 4, 5회에 결정이 되는데 이 5회째는 B가 반드시 이겨줘야 돼. 5회째는. 그럼 이 4회까지는 B가 3승 1패를 했는 거야. 3승 1패를. B가 3승 1패를 했는 거야. 자, 그럼 B가 이길 확률 보자. 네 번 중에 어디 세 번 이겼노? 그게 4, 시, 3이 되네. 4, 시, 3. 곱하기. 자,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1이 어딘가는 세 번이 나왔고, 나머지 한 군데는 3분의 2가 이렇게 나왔겠네. 자, 그러고 나서 5회째 B가 이게 되니까 그게 또 3분의 1이 됐다. 요게 이제 PB가 되는 거고. 요게 PA가 된다. 그럼 요 확률과 요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죠? 이해됐죠? 5회째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면 되니까. 그러면 5회째 우승자가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숫자 1이 적힌 공이 두 개. 자, 1이 적힌 공이 두 개. 그 다음에 2가 적힌 공이 세 개. 그 다음에 3이 적힌 공이 네 개. 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수가 K가 되면 K 플러스 한 번의 동전을 던진다. 자, 그럼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지. 1이 나오면 두 개의 동전을 던지고 2가 나오면 세 개의 동전을, 3이 나오면 네 개의 동전을 던진다. 이런 뜻이야. 던질 때 뒷면이 세 번 나올 확률을 찾는 거야. 뒷면이 세 번 나올 확률. 뒷면이 세 번이 나오려면 최소 동전을 세 개는 던져야 되지. 근데 만약에 1이 나와버리면 두 번밖에 안 던져. 1은 나오면 안 되겠지. 2가 나와야 돼. 2 또는 3이. 자, 2가 나와야 돼. 2가. 1은 나오면 안 돼. 1은 나와봤자 세 번 던질 수가 없으니까 2가 나오면 세 번을 던질 거야. 그보다 하나 더 큰 값을 던지는 거니까. 그럼 먼저 2를 뽑아야 돼. 2를 먼저 뽑을 확률은, 2를 뽑을 확률은 총 9개 중에 3개잖아. 그치? 그럼 2를 뽑을 확률은 9개 중에 3개. 그럼 2를 뽑았지. 그럼 이제 동전을 3번을 던진 거야. 동전이 이렇게 3개가 던져진 거야. 이렇게. 동전이 3개가 던지고. 동전이 뒷면이 3번 나왔다는 뜻은 셋 다 뒷면이 되네. 그치? 그럼 뒷면이 될 확률이 2분이니까 이것만 그냥 3번 연속적으로 돼. 또는 이제 3을 뽑았어. 3을. 3을 뽑을 확률은 총 9개 중에 4개가 있잖아. 그래서 일단 뽑을 확률이 9분의 4야. 곱하기. 이제는 4개를 던졌지. 이렇게. 4개를 던져 뒷면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3개 하나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잘 봐라. 뒷면이 3개 나와야 돼. 4, 시, 3. 3군데. 자,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3번 곱해지고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한 번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준 게 답이에요. 자, 마지막.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이 있더라.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만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 이러면 3만큼 움직이고 세 칸 움직이는 거야. 자, 그 나머지 눈이 나오면. 자, 나머지 눈이 나오게 되면 2만큼 움직여요. 이거 저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적어놓을게. 나오면 2만큼 전피로 움직이더라. 자,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거예요. 다섯 번. A에서 출발한 전피가 다시 A로 돌아올 확률은, 자, 다섯 번을 던지게 되면
최소 15만큼, 자, 최소 5번에 10만큼 움직였지. 아무리 적게 가도 10만큼은 움직일 거야. 다 이 눈이 나왔다 치면. 한 번 갈 때마다 20 가니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면 3, 5, 15. 즉, 15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10부터 15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P가 A점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것은 육각형이니까 6만큼 움직이면 돌아올 거고, 12만큼 움직이면 돌아올 거고, 6의 배수 때마다 돌아오겠지. 여기 6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12밖에 없네, 12밖에. 이해되지? 12가 돼야 돼. 아, 그래서 이 눈들이 총 12가 되도록 하려면, 12가 되도록 하려면, 자, 이때는 바로 찾겠거든, 바로 찾고, 내가 지금 몇 번을 던지면 5번 던질 거야. 5번 던지는데 이게 A번 나왔다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5-A번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 그러면 내가 움직인 거는 3A. 이건 한 번 갈 때마다 3씩 움직이니까 3A. 요건 한 번 갈 때마다 2씩 움직이니까 2, 5-A. 이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A 더하기 10이 되네. 그지? 3A, 요 마이너스 하면 A. A 더하기 10이 돼. 이게 12가 돼야 돼. 자, 그 말은 A가 2가 되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여기서 요렇게 돌아오려면 주사위를 5번을 던지는데 3 또는 6의 눈이 2번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3 또는 6의 눈이 2번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5군데 중에 2군데에서 나오면 되는 거야. 5번 중에 2번이니까. 그럼 3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지. 이게 2개가 어디 곱해져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3분의 2가 나머지 4번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확률이다. 자, 요거 좀 잘 해놔야 되겠네. 자, 다시 간단히 다시 정리할게. 주사위를 하나를 던져서 3이나 6이 나오면 내가 플러스 3만큼 움직이는 거야. 나머지 눈이 나오면 플러스 2만큼 움직일 거야. 그런데 5번을 던져서 내가 A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 A로. 5번을 던져서. 그런데 5번을 던지면 내가 움직이는 게 제일 작게 움직이면 10만큼, 제일 많이 움직이면 15만큼 움직일 수 있지. 10에서 15까지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돌아오려면 6은 없지, 6은. 12가 되겠네, 12. 5번 던져서 내가 12만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찾을 때 이제 바로 찾겠거든, 바로 찾고. 간단하니까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찾는 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거든. 그냥 이게 A번 나왔다 생각해봐. 5번 중에 나머지는 이게 나왔을 거야. 이건 한 번 할 때 30까지. 그러니까 A번 나왔어. 그럼 움직인 거리는 3A가 되지. 2씩 움직이는데 요만큼, 이렇게. 그래서 그 계산한 게 A 더하기 10이야. 그게 12가 되면 되잖아. 그러려면 A가 2가 되면 되는 거야. 즉, 3, 6, 5번을 던지는데 3이나 6이 되는 눈이 5번 중에 2번만 나오면 되는 거야. 5번 중에 2번 나와야 돼. 3이, 6이 되는 확률은 3분의 1이지. 3분의 1이 2번이 되고, 5번이니까 4가 아니고 3이지. 5번 던졌으니까. 나머지 3번은 아닌 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이 답이다.